야. 이제 학교네요. 어? 처음 보는 캐릭터가 있어요, 여기. 되게 재수없는 미소를 띄고 있는. 아니, 누가 애들 포스터를 이따위로 만들어. 아,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그것도 얼굴이 절반만 보이고. 읽는 건 즐거워. 어, 깜짝이야. 아, 놀라라. 아이, 잠깐만. 아, 나 상호작용 키 자꾸 F로 착각을 해가지고. 아. 아우, 야, 나 방독면이 세상에서 제일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무서워. 이제 빨리 움직여야 돼요. 먼저 발전기를 켠 다음 나와서 학교 전선을 가운데에 꽂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아마도 그쪽 동구역에서는 연락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혼자는 아니에요. 거기 누군가 있으니까 당신 편이 아닌... 왜 제일 중요한 장면... 대목에서 맨날 무전기는 끊길까요? 여러분, 뭐야? 딜라이트 선생님이에요.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학생들은 종이 울릴 때까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출석 면제표 없이 복도로 나가지 마세요. 야, 근데 이거 풀더빙은 진짜 볼 때마다 경이롭다. 와, 어떻게... 오, 이게... 한국어 풀더빙. 한국어 자막까지는 내가 그래도 뭐 신경 많이 썼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텐데. 풀더빙은 진짜 대박 아닙니까? 플래시! 오. 헬프. 얼마나 공부하기가 싫었으면 애들이 칠판에다가 어? 혈서를 쓰냐고. 얼마나 빡세게 공부시킨 겁니까? 진짜 눈물이 다 난다. 눈물이 다 나. 일단 교실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좀 가보자. 아, 여기네. 여길 열고 여길 하고 저기. 어? 이거는 전력 주면은 영구적으로 열려있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 학교 내에 있는 발전기를 가동시키고 아까 그 고아원 숙소처럼 그 퓨즈를 꺼내가지고 중앙에 있는 그 조각상 아래쪽에 있는 기지에다가 연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최대한 여기가 지하가 아니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바깥 풍경 같은 거를 설치해 놨네요.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그죠? 배터리가 있네. 그래도 캐릭터들은 참 귀엽게 잘 디자인 됐는데 말이야. 잠깐만, 나 방향을 잃었어. 아,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왔구나. 그럼 오케이. 야,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길이 복잡해. 안 그래? 나만 그래? 근데 여기 막혀있네요. 할 수가 없고. 아니, 이번 챕터 3가 유독 좀 길이 되게 복잡해요. 제작진이 욕심을 좀 많이 낸 것 같아. 야, 솔직히 반반 유치원은 챕터가 가면 갈수록 개판인데 이거는 이건 퀄리티가 아주 그냥 막 진짜 그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케이스. 파피 제작진들 대단합니다.
아주 훌륭해. What the hell? 뭐야 이거? 배터리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지? 어떻게 가져가지? 퍼즐이 아니, 아 저기 위쪽에 벤트가 있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거 가져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까 아까가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 하나 놓쳤는데요? 그죠? 저번에 플레이했을 때 공장 쪽에, 아 근데 거기 다시 갈 수 있나? 가스 옮기러 어차피 다시 가야 되기는 하는구나. 아, 밴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비디오 넣는 곳 있었잖아. 기억 안 나요? 뭐야? 딜라이트 선생님인가? 아까 방송 나왔던? 아 저기로 내려갔네. 잠깐! 아, 깜짝이야. 넌 나 치고. 그래! 생각났다! 여기서 일했었지? 어떻게 살아있지? 어? 응? 바브? 아, 바브는 네가 동료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으면 캣냅이 좋아하지 않을걸? 얼른 떠나. 널 위해 하는 말이야. 어? 딜라이트가 생각보다 되게 지금 좀 정상인데? 방금 지나갔던 애가 딜라이트 아니었어? 왜 정상이냐고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살아있지라는 말 자체가 그냥 정상이야. 여기 등장인물들은 나랑 놀자! 어 오늘 즐거운 해피해피 시간! 이러면서 이제 껴안으면서 나 죽이는 애들이잖아. 근데 너 어떻게 살아있어? 약간 이 말부터가 일단 정상임. 이거 길이겠죠? 나 여기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떨어지게. 갈 수 없어. 어? 뭐야? 어? 이게 가진다고? 엥? 뭐야? 어떻게? 일단 여기로 떨어져 볼까? 아이씨! 조졌네 이거! 야이씨! 배터리 얻으러 여기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아 원래 요. 아 왜 왔어? 아 근데 이게 넘어갈 수가 있구나. 뭐 거의 허공답보 수준인데요 이거. 이렇게 오케이 넘어가누. 어쩌구나. 여기 내려오고 배터리 얻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가면 짜자잔 퇴 파. 어우 짜릿해.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초악! 마영 비디오를 또 찾을 수 있는 곳이 있군요. 아,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어둡다. 비디오가 그렇게 어려운 곳에 숨어져 있지 않지만 찾아야 돼 확실히. 시간을 들여서 찾게끔 만들어져 있어. 뭐야 이건. 저기 가. 비디오가 어디 있을까요? 비디오야? 오우야 노란색 비디오거든? 보이는데? 다른 곳에 있는.. 아! 여기 있구만. 왜 안 집어지지? 플래시라이트 안 켜지냐고? 플래시라이트는 어두운 곳에 가면 자동으로 켜져. 아 이건 방독면이고. 어 플래시라이트는 자동으로 켜져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어디?
어디 있죠? 제발요. 애들 어디 있냐고요. 혹시 직원들과 같은 곳에 있나요? 아니요. 무사하긴 한가요? 예. 예. 봐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만 말했죠. 아, 이거 딜라이트가 혼자 죽일 걸 알았으니까. 어? 어, 딜라이트 정상이라는 거 취소. 딜라이트가 제일 위험한 인물이었네. 아, 약간 이중인격인가? 정상이랑 사이코랑 약간 좀 왔다갔다 하는? 난 확실해졌어. 아군은 아니야. 가까이 있으면 많이 해로울 것 같은 친구. 올라갈 수 있네. 어? 뭐지? 노트가 있어! 엥? 내 안에 구멍이 음식을 달라고 울부짖는다. 얼마나 배고픈지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 이젠 바닥에서 일어설 힘도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바보가 나에게 말한다. 바보는 힘을 준다. 내가 꼼짝도 않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었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한다는 걸 알았다. 바보가 뭘 좀 먹으라고 말한다. 다른 교사들은 내가 오는 걸 절대로 못 볼 거라고. 이 울부짖음을 멈출 무슨 행동이든 하라고. 뭔가 문장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아, 일단 노트가 있다는 거 자체 지금 굉장히 놀랍거든요. 큰일 났네. 나 노트 이때까지 한 번도 발견을 못 했었는데 지금 네 번째 거를 처음 발견했거든. 그럼 세 개를 놓쳤다는 거잖아. 아무리 못해도. 여기 열리나? 잠겨있고요. 이건 왜 뒤에가 빛나고 있어요? 이거 뭐야? 그냥 오류인가? 그러게, 바보가 누굴까? 응? 왜 못 들어가지? 그냥 여기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동선이 복잡한 듯 하면서도 단일화돼 있단 말이야. 아니 선생님, 왜 아까부터 자꾸 저렇게 나와요? 건너편으로 가보자. 아, 근데 왜 아까부터 계속, 아, 여기는 못 떨어지는 건가 애초에? 아, 그렇군요. 아, 저기는 딜라이트 선생님 정수리. 깜짝이야. 참 말을 안 듣네. 그렇지? 그런 점은 다른 인간이랑 똑같다니까. 비명을 지를 때도 똑같을지 궁금한걸? 어... 한번 들어보고 싶네. 확실히 정상이 아닌 거 확정됐고요. 우리 딜라이트 선생님. 야, 근데 딜라이트는 인형 아니야? 딜라이트 인간은 아닐 거 아니야. 딜라이트가 인간이 아니면 애들 교육을 인형으로 한 거야? 밀 수 있어요? 어? 어. 이리 와. 왜 이렇게 반항해? 서랍 주제. 그래. 이렇게 잘 딸려 와야지. 안 열리던 곳을 열었고요. 여긴 뭐지?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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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안 열려요? 그러면 일단 여기를 열고. 왜 안 열려? 아이씨. 하고 여기가 열리고요.
아니 딜라이트 선생님은 생긴 거부터가 너무너무 무섭게 생겼잖아요. 아 이거 애들 보면은 진짜 다 트라우마 확정이야 이거. 학생 여러분, 제 참외들과 절 찾아서 여러 주제에 대해 배워보세요. 해부학을 배우려면 제 버튼을 누르세요. 아 얘 해부학 전용 선생이구나. 인체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총 96,000km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적도에서 지구의 지름을 재도 겨우 40,000km밖에 안 된답니다. 인체에서 제일 작은 뼈는 귀에 있는 등골이에요. 작지만 손상되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죠. 근데 애초에 그 사람 몸에 있는 장기를 왜 일렬로 나열할 생각을 해요? 그거 길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아니 그게 실제로 그 과학자가 그거를 연구해서 증명한 논문이 있거든? 근데 난 그걸 보면서 뭐지? 그런 연구를 왜 하는 거지?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 인간의 장기를 더 알고 싶다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주세요. 학생 여러분, 제 자매들과 절 찾아서 여러 주제를 자매가 있어? 해부학을 배우려면 제 버튼을 누르세요. 딜라이트에 자매가 있나봐. 그럼 걔네들은 자매품인가? 죄송합니다. 어? 어? 노트를 또 얻었어. 어 이번에 노트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좀 보인다. 이렇게 밝게 좀 티가 나네. 노트 5. 정말 미안해. 먹어야만 했어. 살아남아야만 했어. 난 그들을 먹었어. 그래야만 했어. 그래야만 했어. 그래야만 했다고. 헉. 애들끼리 막 서로 먹었나? 일단 여기에 손바닥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 뭐야? 아! 이렇게 하고 팔 닿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어? 배터리 고마워요. 너 왜 그러고 굳어있어? 뭐야 고장났어. 왜 고장났어? 선생님? 딜라이트 선생님? 선생님 눈은 똑바로 절 보시네요? 퇴! 아 보고 있으면 안 움직이는 애구나.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은 그러면 아 그러네 시야를 보고 있으면은 어 야 너무 무섭게 생겼다. 좀만 가까이서 볼까? 와 입 다 찢어진 거 봐 세상에. 촉 촉 아무것도 못하지롱. 저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닫으면 어떻게 돼? 미안. 이거 어떡하지? 아 야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네. 근데 막 달리면 못 쫓아올 속도 아니야? 제 생각보다 막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데? 문을 닫으면은 틈새로 보여도 막 당당하게 오시네요. 어? 너 왜 보고 있는데 움직이냐? 너 규칙 위반이야 새끼야. 뭐야 여기 아니야?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아까 배터리가 필요하던 곳이 한 군데 있었어. 배터리 하나? 어 거기로 가자고. 거기로 가자고. 거기가 어딘지 근데 까먹었고. 야 진짜 빨리 움직인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였지? 와 처음으로 죽었다. 아 아니지 아까 많이 죽었지. 이 하얀 화면을 보니까 기억이 나요.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아 이거 다시 해야 되나? 이렇게
근데 발전기가 이미 개박살 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박살 나 있는 것도 부숴주고 배터리 꺼내주기. 아니 딜라이트 선생님 생각보다 이동 속도가 진짜. 아이 주변을 이제 둘러볼 수가 없네. 어? 닫았다. 닫았으니까 못 오겠지? 어, 나 너무 무서워. 야, 철창이 얼굴 들이밀고 있는 거 봐. 가세요. 가세요. 이게 뭐야? 아, 발자국이 진짜 너무 소름 끼쳐. 아, 어떻게 들어왔어? 빼. 뭐야? 나 배터리를 챙겨버렸어. 아! 뭐야? 아, 버그네, 이거! 얘, 버그다! 아, 야, 나 진짜 놀랐어. 아, 근데 이게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으면 얘가 텔레포트 하나 본데? 어. 기이할 정도로 얘가 갑자기 빨리 다가오는 경우가 있었 거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텔레포트 하나 봐. 이게 뭔데? 이게 왜 있는 건데? 왜 필요한 건데? 일단 좀 가져갈게요, 이거. 다시. 아,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데. 아! 아,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뭐야, 손 왜 이래? 웃지 마요. 재미없어요. 자, 지금이에요. 자, 됐어요. 아, 저게 원래 문이 닫히는 구간이 아닌데 내가 그 배터리를 빼가지고 문이 닫히는 그런 버그가 일어나서 얘가 리스폰이 되는 건가? 뭐 모르겠고 그냥 위험하다는 것만 알겠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선생님, 선생님 오지 마요 진짜. 여기가 어디야? 아, 여자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싫었던 적은 정말 오래간만이군. 와, 씨. 진짜 너무 소름 끼치게 생겼다, 진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 뒤로 쭉쭉 가, 그냥.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못 참지. 아, 뭐야, 왜 열려지지도 않아. 여긴 뭐야? 여기 뭐야? 난 여길 들어가 봐야겠어. 안 되겠어. 못 참아 이거. 아, 그냥 여기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 맞네. 어, 그냥 여기가 진행 노트네. 당겨. 안 당겨져. 당겨. 역시 무거운 물건은 양손으로 당겨야지. 아, 제발. 야! 야! 아, 말 좀 들어, 서라봐. 제 대가리 왜 저래? 뭐 보고 있어, 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아, 여기 있네. 어디 갔어? 아, 저쪽. 어? 너 어떻게 돌아갔냐? 거기? 이렇게 하고.
어딨어? 맞다. 지금 나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 거 맞지? 아니 여기 어딘지 모르겠네? 어디 갔어? 에비 나 지금 왔던 길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왔던 길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그죠? 아 여기 아닌데? 아닌가? 여기 맞냐?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또? 보니까? 그러면은 초록색 두 개를 찾아야 되는겨? 오지 마루요. 여기요? 아닌데? 아니 길이 여깄다. 여깄다 찾았다. 그래서 하이파이브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연결해주고 됐죠? 지금 된거죠? 파란색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열린다 열린다. 뭐야? 왜 다시 닫혀? 왜 닫혀? 한쪽이 꺼졌네. 아 진짜 씨. 빨리 빨리 왜 안돼 왜 안돼 무슨 버그야. 아니 이게 한쪽에서 두 개를 연결하면 안 되네 지금 보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 열리네. 빨리 빨리 지나가야 돼. 빨리 됐다. 쟤 또 뚫고 오는 거 아니겠지? 뚫고 오네. 어 캣 뚫었나? 여긴 두 개 필요하고 여긴 하나. 여기도 여기도 두 개. 그러면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아 좀 해. 아 들어가 해. 에 오케이. 엉덩이 어 미안해요. 제 엉덩이를 너무 좋아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배터리 얻고 빠지고. 어? 배터리 두 개를 동시에 못 뜨는 건가? 응 아니고요. 닫아버리고 이제. 근데 이제 통과하잖아 그지? 너무 너무 사가지가 없잖아요? 스펙이? 자 여기랑 어? 아 문이 있구나. 아니 그럼 설창을 뚫는 거는 너 왜 문이 안 닫히죠? 아우 야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 자 여기 열고 여기는 배터리 두 개 다 꼽고 그 파직파직 전기까지 저기다가 촛 해줘야 열린다. 그러니까 여길 열어서 하 전기를 얻어야겠네. 옮긴 다음에 요거를 하고 개빠르게 전기 옮긴 다음에 던져 던져. 됐죠? 전기가 또 끊기기 전에 문을 단 영구적으로 열리나? 아 얘 또 텔레포트한다 얘. 왜 계속 움직이지 얘? 왜 계속 움직이지? 왜 계속 움직일까? 내려! 내려!
와, 갑자기 뛰어오는 거 봤어? 허! 선생님? 선생님, 얘도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인형인데 찍히면서 피가 나왔어요. 선생님, 건치시네요. 치과 추천 좀. 세상에. 와, 진짜. 아,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지금. 나 눈물 날 것 같아. 이건 뭐야? 노트 6. 오늘 문이 열렸고 뭔가가 복도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바브와 나는 함께 기다리고 있던 캣냅을 봤다. 이 모든 순간,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고통을 기다리던 캣냅을. 문을 잠궜던 건 그였다. 알 수 있었다.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어리석진 않았다. 나 홀로 남은 걸 본 그는 이상하게 기뻐 보였다. 우린 거래를 했다. 우린 이제 서로를 돌본다. 본 것을 서로에게 또 그에게 알린다. 캣닙이랑 계약도 할 수 있어? 악마야? 이 친구 여기 또 있네. 난 하피 하스카치야. 발까지 깡충 뛰어볼까? 목소리 되게 좋다. 키스는 뛰어. 하나, 둘, 셋. 생각보다 못 갔네. 그치? 다시. 하나, 둘, 셋. 아니, 또 실패야. 잘 들어. 달에 닿을 때까지 계속 뛸 거야. 죽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 둘. 그게 아니야. 아래 왜 봐? 먹을 게 있다고. 다시, 다시. 무서워. 왜 이래? 와, 진짜 더빙 근데 너무 잘 됐다. 와, 진짜 경이로운데요? 이건 뭐야? 3번. 어? 이게 뭐야? 플레어건 같이 생겼는데? 오! 아, 한 발당 쿨타임이 있어. Equipment required. 이거를 장착해야 갈 수 있대요. 플레어건이 있다는 건 맵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다는 얘기겠죠? 굿. 굿. 총알은 쿨타임이 지나면 다시 채울 수 있고요. 여긴 이제 더 이상 뭐 고아원 시설이 아닌데? 오, 되게 밝다. 이거 약간 그 불꽃의 연금술사 그런 느낌 아니냐? 어? 빨간색 비디오 테이프.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주황색이네. 멍청한 엘리베이터. 방금 뭐라고 리치? 아닙니다. 빨리 이 화물이나 내려놓고 가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엇 로드윙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아무래도 여기가 영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지. 예,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애들한테 필요한 건 조명등이랑 그림이 아니라 진짜 하늘이랑 햇빛 아닌가요? 하, 애들한테 말도 걸지 말라니. 이건 정말. 죄송해요, 스토. 죄송해? 자네답지 않은 말을 하는구만. 그래, 그냥 맨날 화만 내는 건 이제 그만두려고요. 제 아내는 제가 사랑스럽긴 하지만
성질 좀 죽이래요. 그래서 말 들어야죠. 자는 그냥 남다른 거야. 너무 솔직하지. 하지만 난 자네의 그런 면이 좋아. 정말요? 특이하시네요. 저기 리치, 은퇴 시기가 다가오니까 회사에선 내 후임을 정하라고 야단이야. 내 생각엔 자네가 내 자리를 맡으면 어떨까? 아, 진짜요? 그래, 아직 공식은 아니야. 그래도 자넨 무뚝뚝하긴 해도 쓸만한 남자잖아. 솔직하고 성실한 남자 말이야. 자네가 증명해주면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을 것 같아. 와우, 그게 뭐라고 해야 할지. 좋네요. 여기 사람들은 다 절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다는 아니야, 리치. 다는 아니라고. 야, 근데 이거 의욕이 진짜 대박이야. 아, 자막만 보면 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있거든. 그냥 와,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 너무 한국화가 잘 됐어. 진짜 미쳤어. 그리고 나는 리치 아저씨를 사랑해요. 리치 아저씨를 찾자. 리치 아저씨만 있으면 난 지금 안전해질 것 같거든. 리치가 지금 제일 정상적인, 이때까지 들었던 모든 목소리 중에서 제일 정상이네. 와, 심장이 뛴다 진짜. 어? 하이파이브! 요! 베이비! 아이, 뒤질 뻔했네. 와씨, 땅바닥이랑 하이파이브 하다가 뒤질 뻔. 얘가 어디야? 아무것도 안 보여.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야? 설마 저기로 착지해야 돼요? 아, 높은 곳에 떨어져도 죽지는 않는댔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기로 떨어져야 되나 보다. 그치?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없어 보이는데? 그쵸? 저기 뭐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기는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고. 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요렇게 가는 거네. Let's go. 멀쩡해요. 여기 제트팩이 달려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멀쩡하다 이 말이야. 인기를 얻고. 와, 진짜 멀리 간다. 어? 뭐야? 아, 천국이 나의 눈앞에. 아, 여기가, 아니 바닥이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뭐 발을 헛디뎠더니 막 진짜 운이 나쁘게 전두엽을 건드려가지고 사망했어요? 위기탈출 넘버원이에요? 왜 죽어요? 와, 이거 어디까지 늘어나 이거. 근데 난 왜 이걸 불편하게 이러고 있지? 이거 쓰면 되잖아. 여기로 가면 혼날 것 같죠, 여러분? 아,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런 거 궁금해서 못 참거든? 나 내려간다. 하아, 천국이 보여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 자, 하고 모르겠는데? 여기를 어떻게든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전기, 아, 여기 뭐. 아, 이게 들어왔네. 오늘 바꾸고 점프. 오케이, 한 번 더. 오,
여기 시설은 항상 이따위로 움직여야 돼요? 뭐야! 아니 타이머가 있어? 아이 귀찮게. 오케이 어쨌거나 방법은 알았으니까. 가자. 이쪽 맞아? 어 이쪽 방향 맞지? 다 올라온 건가? 다 올라온 게 맞아? 그럼 여기는? 아 나 진짜 미안해 얘들아. 아 너네 진행 빨리 하는 거 보고 싶을 거 뻔히 아는데 난 여길 넘어가 봐야겠어. 여기 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여기 있잖아. 어 여기 가지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이씨 그냥 막혀있네. 아 궁금하게라도 만들지 말든가. 뭐야 그럼 나 여기 못 올라가 다시? 이 짓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아니야 이걸 잡으면 될 거야. 사다리잖아 그지? 이걸 왜 못 잡겠어? 잡어. 아! 됐어. 길이 끊어져서 여기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화절이 있고 여기는 지금 내가 못 건너가는데 저기에서 여기로 올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저기로 못 가지 않는군요. 여기로 이렇게 갈 수 있군요. 아마 이런 각도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각도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각도겠지 뭐. 퍼즐이 처음에는 조금 난해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되게 익숙한데요? 이렇게 하고 네? 자 설정 해놓고 여기에서 발사 오이 초좌 택직 척촌 하아 니에 탁촥쫙 틱톡 팍탁이 오케이? 다 이해했지? 자 당겨. 이지 어디가! 그냥 이걸 타고 있는 상태에서 당겨야 되네. 아 굳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이걸 당기고 빨리 타면은? 예 yeah. 가자. 좋아요. 헉! 저 뭐야? 캔데비야. 뭐라 하고 있는 거지? 어? 뭐야? 캣냅이 사라졌어. 어? 캣냅?
그 저 앞에 있는 건 뭐야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거지? 저기요. 저거 혹시 프로토타입이냐?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닌가? 프로토타입인가? 그 마미 롱레그를 가져갔던 그 갈퀴손 같이 생긴 게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선 저게 손인가? 일단 그게 보여야 하지 않을까? 길이 끊겨 있고. 그냥 죽은 인형들의 시체 같은데? 시체를 막 모아가지고 저기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놓은 느낌인데? 총으로 쏴보라고? 어? 되게 좋은 생각인데? 쏘라니까 손을 쏘고 있네. 연기 때문에 손이 더 안 보여. 가자. 접근 제한된 구역. 플레이하우스. 망원경 없냐고? 너 주인공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니? 아니 뭐 집에 있는 거 뭐 바리바리 다 싸들고 오라고 그러지 그래? 나중엔 컴퓨터도 들고 오라고 하겠다 야. 뭐지? 다가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쐈어 그냥. 쐈더니 도망갔어. 쐈는데 도망갔다는 건? 쏴야 되는 게 맞다는 거겠지? 오지 마. 뭐였을까?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저 친구가 나한테 안겼을까? 안녕! 난 바비 베어호그야. 널 얼마나 사랑하냐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완전히 미쳤다니까. 너 없인 안 돼. 오랫동안 막막했거든. 제발 이번엔 날 데려가줘. 버림받은 아닌가? 날 두고 가지 마. 응? 안녕, 난 바비 베어호그야. 널 얼마나 사랑하냐고? 이번에는 막 이상한 소리를 내진 않네요. 원래 이게 마지막엔 이러면서 비명이 지르면서 끝나야 그게 진국인데. 문이 막혀 있군요. 확실히 어둡다. 이제 플레어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로 갈 수 있나? 못 가네. 아, 나 너무 궁금한데 그냥 안겨볼게. 아, 덮치려고 자세 잡네. 그지, 이상한 소리 내면서 지금 그냥 안겨볼게. 나 저 친구한테 물려봤자 뭐 얼마나 치명적이겠어 했는데 제가 그거네. 캣넵이랑 비슷한 방식의 인형이야. 그 입 목구멍 주변에 보면은 지금 보니까 봐봐.
봐봐, 지금 동그란 거 보이지? 저거. 저기에서 액체 나올 것 같아. 아, 액체래. 그 가스 나올 것 같아. 비디오 없냐고요? 어? 여기 TV 있었냐? 아, 그러네? 잠깐만. 이거 무슨 색이야? 아, 비디오를 찾아야 되네. 아, 나 인형에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비디오? 비디오가 없는데? 이렇게 위에다가 불빛을 하면은 굉장히 밝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고 싶은 곳에 쏘는 것보다 위쪽에다가 쏘는 게. 야씨, 잘 보인다. 비디오 없어? 큰일인데? 나 이러면 게임 진행 못하는데? 큰일 났다, 얘들아. 나 이제 한 시간 동안 여기서 비디오 테이프만 찾는다. 친구야, 혹시 네가 비디오 테이프 가져갔니? 야, 빌려갔으면 반납을 해야지 임마. 아니면 다른 곳에 조금 진행을 하면은 보일지도? 이런 곳 뒤쪽에. 아, 역시 미쳤다. 출이 미쳤고요. 지금 보니까 파란색이었는데 지금 불빛이 너무 빨개가지고. 좋아. 네가 캡넵? 아, 실험체 1188번. 본명이 뭐였더라? 아, 그러지. 안녕 태오. 태오? 잘 지냈니? 평소라면 소이어 박사한테 시켰겠지만 그게 탈락했거든. 구임이 구해질 때까지 내가 올 거야. 일단은 축하한다. 새로운 몸으로 산 지 공식적으로 4년 차지. 그동안 정말 많이 발전했어. 다른 웃는 동물들이 추가되었을 때만 해도 알잖아. 더그데이, 피키피기 뭐 그런 것들이랑 플레이케어에 추가되었을 때 말이야. 그땐 네가 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애들이 환장하지. 그 붉은 연기도 정말 환상적이야, 안 그래? 이 친구, 음성장치가 아직 고장인가? 프로토타입이 우유를 구할 것이다. 뭐? 태어, 그런 일은 없어. 넌 감옥에 어울려. 가끔 플레이케어로 나가서 애들하고 논다 해도 네 집은 여기야. 그리고 프로토타입의 집은 연구실이고. 이게 새 삶이야. 이제 적응해. 야, 이 정도면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구출해줘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 야, 애들 데리고 실험해가지고 인형으로 만든 거 맞네. 형, 그림이 왜 이래요? 허기허기 팔다리 너무 김. 오. 아, 이번에 되게 중요한 비디오 테이프를 봤어. 뭐야, 귀여워. 슬금슬금 나오는 거. 아, 이게 기존에 그 플레어건이 발사가 되었어도 뒷걸음질 안 치네. 발사를 해야 돼, 매번. 이거 봐. 얘네들 그냥 오잖아. 왜 계속 나오지? 그만 나와. 빨리 지나가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어, 뭐 계속 나와.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빨리 가! 얘 왜 뒷걸음질 안 쳐 얘?
야, 이거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이 문이 안 열려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갈 수 없고 여기로 어디로 가야 되지? 미로인데? 막다른 길인가? 이런 젠장. 이게 타이밍만 맞추면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보낼 수도 있긴 하네요. 저기가 출구인가? 이건 뭐야? 아, 내가 여기로 갈 순 없네. 오케이. 여기밖에 지금 길이 없어요. 내려갑시다. 후! 얘들아, 너네 미끄럼틀 최근에 탄 적 있어? 미끄럼틀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한참 동안 안 타다가 이번에 아파트 이사하면서 앞에 놀이터가 커다란 게 있어가지고 타봤는데 왜 이렇게 재밌노? 어? 애들이 그렇게 재밌는 거 지들끼리만 타고 말이야. 여기서 밑을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나중에 미끄럼틀 보시면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심을 다시 일깨워줄 수 있어요. 아니,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미친 거 아냐? 부끄러우셨군요. 아, 솔직히 36 먹은 아저씨가 그곳 타고 낄낄거리고 있으면 좀 그렇긴 하죠? 넌 뭐여? 그래, 가, 인마. 얘들아 미안하다. 이게 뭐지? 누르고 있으면 일정 시간 동안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로 가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로 못 넘어가나? 아니, 못 넘어가게 해놨네? 밟으면 반응이 없는데? 야, 너무 늦게 밟았나? 아니, 이걸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너무 먼데? 지금 해결이 된 건가? 무슨 소리야? 이쪽은 불이 유지가 돼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쪽은 불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 3번에 점프해서 깜짝이야, 언제 왔어?
저기 위쪽에 상자가 있었는데 저거를 위에 올려놓는 건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지? 저기 저기 움직이는 상자란 말이야. 좀 가봐. 여기에서 좀 가. 양손으로. 어 맞네. 됐다. 야야야야야 이씨. 이렇게 하고. 아이. 뭐 계속 눌려져 있으니까 이제 천천히 가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가죠? 여기 안 나죠? 올라나죠? 넌 왜 그러고 있죠? 아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오씨 깜짝이야. 왜 위에서 떨어져. 아 진짜 놀랐네. 어? 이것도 원래 상자를 당겨야 되는 건가? 왜 이러고 있니 얘는?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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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됐지? 그러면 이제 너는 왜 거기에 낑겨가지고 그러고 있냐? 불쌍한 녀석들. 이제 더 올 아 깜짝이야. 와 씨.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올라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여기로 가면 되나? 이제 누르면 되겠죠? 어?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가 움직이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방방 뛰고 있어. 신나? 나도 신나. 아, 어. 아. 어. 아, 어, 오케이. 점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쟤는 손발이 짧아서 문 못 열겠지? 어? 이거 밑으로 내려가도 길이 계속 있고 위로 올라가도 길이 계속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 위에가 막혀있군요. 다행입니다. 위에가 막혀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원래? 근데 저기에 EXIT 문이 보이네? 이거 잘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서 이렇게 점프 해가지고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자 점프 어 됐어. 그렇다는 건 여기도 점 근데 만약에 여기로 점프를 한다고 해도 이 난간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기는 갈 수가 없는 것 같고 뭐라고 써있는데 Why have you won here. 너는 왜 여기를 궁금해하는 거야? 레오 개빡치게 하네 제작진. 어 궁금할 수도 있지 씨X야. 궁금하면 안 돼? 위에 뭐가 있는지 알고. 뭐야. There's no room for you here. 여기에 너를 위한 방은 없어. 어?
여긴 수영장인가봐요. 무슨 소리야? 이거 톡톡톡톡톡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치?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 물소리 말고 이렇게 약간 스펀지 패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지? 일단 수영장 러버덕들 가슴에 플레어를 넣어주니까 그냥 그야말로 아이언 오리가 돼버렸네. 우와 설명서가 있어. 막혀있고 문 안 열리고요. 아마 이거 상어 귀여워. 뭐지? 이거 뭐 강아지 여기에서 잘 수 있는 곳인가? 강아지 집인가? 나 이거 하나 살래. 얘는 안 귀여워. 꺼져. 뭐야? 태양이 되었어요. 아 깜짝이야. 넌 왜 그러고 있어? 야, 아까부터 무슨 소리야? 뭔가 약간 소민형이 걷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왜 감옥이 있어? 에? 그럼 밑에가 뚫려있네? 어? 열리네? 뭐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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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뭐야? 이게 뭐야? 넌 하필 천사지. 우리 구할 왔구나. 여긴 구할 게 없어. 여긴 캣맘의 집이야. 그들의 집. 지금 수많은 눈이 널 지켜보고 있어. 아주 굶주린 상태야. 그들은 네 설날에를 파고든 다음 조금씩 갉아먹을 생각밖에 없어. 자기들의 고아한 배를 채우려는 거지. 저게 바로 캣맵이야. 프로토타입은 그의 신이고 이건 이단자가 받는 형벌이지. 이 작은 장난감들은 이런 운명을 피하려고 캣맵을 따르고 그 대가로 먹일 얻어. 아, 우린 싸웠어. 프로토타입에 맞섰어. 내가 마지막 웃는 동물이야. 잘 들어.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 넌 살아야 돼. 너랑 바피가 이 모든 광기와 고통을 끝낼 수 있어. 이런 안 돼. 뭐? 난 두고 그냥 빨리 가! 아, 나 뒤로 가버렸어! 뭐야! 뭐야! 야, 와! 야! 갑자기? 야, 이씨! 야, 이, 야,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너무 좋아요.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서부터네. 야, 그러면 오히려 잘 됐어. 내가 한번 죽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저기 진행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친 곳이 있는데 아마 비디오 방일 것 같아.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긴 뭐 하는 곳일까? 여기 어? 캣냅의 침실인가 혹시? 캣냅이 자는 곳인가 봐. 여기 스크래칭한 흔적 봐봐. 이거 약간 뭐 캣타워 느낌으로 긁은 건가? 'I'm still watching' 아직 여전히 널 지켜보고 있어. 그냥 뭐 숨겨져 있는 방인가 봐. 뭐 딱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안 돼! 난 죽어! 그냥 빨리 가! 어? 대사가 건너뛰어지네? 자, 여기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겠지? 무너져. 무너져. 가자. 야, 이게 스킵이 되네. 진짜. 와, 진짜 파피는 갓겜이 맞다. 얘가 어디고. 아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튀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아이고, 막다른 기운이야, 스페베? 안돼. 돼. 그냥 돼. 더빙 지금 들어도 개쩐다. 수고해요.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여기 빨간색으로 가지 말고 파란색 보이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무너지고 바로 직진. 앉았다 일어섰다 가위바위보 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길이 세 갈래였는데 괜찮은 건가? 여기가 맞는 길인가? 어디서 빠르게 슛! 아우! 됐다. 와, 장갑 바꾸는데 진짜 똥꼬가 움찔움찔 거렸다. 진짜 뒤에서 언제 덮칠지 몰라가지고 너무 무서웠고요. 도그데이 말씀 가져와. 가 최대한 멀리 가. 왜 네가 나를 그러고 있냐? 내가 너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냥 서 있는 거야? 네가 가야지. 여기 있지 마. 넌 있으면 안 돼. 그래! 바로 이런 마무리. 이런 걸 원했죠. 어? 여기도 갈 수 있나? 왼쪽에도 복도가 있었는데? 저기요. 밖으로 나와 버렸다. 왼쪽을 못 봤다. 아프거나 어디 떨어져 나간 건 아니죠?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서 친구를 또 잃는 건 진짜.
에? 캣넵한텐 프로토타입이 영웅이고 구세주인 셈이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신처럼 모시면서 방해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 신전 무서웠어요? 만약에 진짜를 보게 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아무튼 이제 다 끝나가네요. 새 열쇠를 보냈어요. 대신에 상담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 전력은 충분할 거예요. 발전기를 켠 다음에 플러그를 꽂으면 그걸로 다 끝이에요. 그리고 캣넵이 없는지 잘 봐야 돼요. 그림자 하나, 일렁이는 빛 하나에도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어, 어둠 속에 숨을 수 있구나. 가지고 있는 방어 수단을 전부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사냥감이 가장 약할 때 죽이죠. 캣넵은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럼 행운을 빌어요. 자, 그래서 배전반이 어디 있다고? 그것도 끌어와서 또 꽂아야 되잖아. 그게 어디 있는데? 아, 학교 앞이구나. 아, 저긴 법원이고. 학교 앞쪽에. 열쇠를 보낼 테니까 상담소로 가라고? 아. 이거 열라는 거 아니었어? 아, 열쇠가 있어야지 열 수 있나? 근데 여기 또 들어갈 수 있네? 일단 열쇠 받으러 가봅시다. 근데 그러면 프로토타입이 나쁜 애가 아닌 건가? 좀 의아스럽네요. 애가 착해진 건가? 야, 열쇠 줘. 고마워. 카운셀러 서피스 키. 상담실 열쇠. 상담실이 어딜까? 설마 저기가 상담실인가? 그래서 법원처럼 만든 건가? 어, 맞네? 어?